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우리는 2022년 이민년 한 해를 보내고 2023년 개묘년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위드 코로나. 그리고 이제 독감이 또 시작됐어요. 영국도 가보니까 정말 독감 천지입니다. 저도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러니까 숨을 안 쉬고 거기 있을 수도 없고.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어쨌든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 첫 걸음,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역사가 달라질 것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떤 시대가 오든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출발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은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성공과 실패,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해를 또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가장 잘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예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과거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2022년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인생이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일이 쫙 잘 풀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아프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꼬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고 비교적 괜찮은 해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과거, 이미 흘러가버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과거,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그걸 잘 마무리해야 멋진 새로운 해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펼쳐졌던, 내 삶에서 이루어놨던 모든 2022년의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는 좋은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만 나쁜 어려운 일, 내가 원치 않는 일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뭐냐?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가령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때, 잘 나갈 때,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의 대우를 받을 때, 때때 옷 입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뼈빠지게 일했지만 또 오해받아서 종신감옥에 갇히고 또 술 맡은 관원 꿈 해석 잘해줘가지고 그 사람 살려줬는데 그 사람 가서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자기는 여전히 감옥 속에 있을 때 그런 인생도 있어요. 되는 일이 없어. 풀리는 일이 없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요셉의 감옥 생활에도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 집에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을 때도, 종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이 아픔과 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실 요셉이 팔리지 않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지 않고 감옥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총리가 되는 길은 없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모든 것이 과정이었고 필수 과정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2022년 이해할 수 없는 한 해였다 할지라도 나는 이해 못해.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드립시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언젠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만큼 오게 됐다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로 잰 듯이 한 해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잘된 사람들은 또 너무 내 힘으로 잘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잘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건강을 자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자랑하세요? 저는 어저께 제가 학교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기숙사 생활하고 또 서클에서 활동하고 형 동생하고 하던 후배가 1년 후배인데 군목 제대하고 와서 개척교회 한다고 개척을 했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어요. 겨우 생명을 건졌어. 그런데 이번 주에 코로나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다 지금 뭐 다 견디는데. 그래서 이 합병증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왔어요. 다 거기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 세상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 친구 굉장히 건강했던 친구.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호흡이 코끝에 있어요. 코끝에 있는 호흡이 멈추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우리가 잘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좋은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직장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셔요. 모든 일에. 아멘. 2022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2022년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2023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예. 뭐 예기치 않은 막 대박이 터지는 인생도 있을 거고, 다 잘 될 줄 아는데 또 어려움으로 가는 인생도 있을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되는 일만 있는 것도 하고 못 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도 안 가본 시간이기 때문에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기대도 한 30%라면
두려움이 70%. 그렇죠? 기대. 야, 2023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내일 맞이하지만 내일 1월 1일 날 더 허커니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래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은 누구와 가는 게 제일 좋냐면 내비게이션과 함께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옛날 우리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을 때 여행을 하면 보통 한 번도 안 가본 여행들을 할 때 이만한 지도 펼쳐놓고 또 막 그 지도책 펼쳐놓으면서 그거 연구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옆에서 와이프가 뭐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빠졌다든가 뭐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야. 뭐 그런 걸 못 봤냐고 그러면 그렇게 잘 보면 당신이 보라고 막 이래가지고 즐거운 여행이 정말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동차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디든지 내비게이션 딱 찍고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면 낭낭한 그 내비게이션의 그 목소리가 우리 여행길을 인도하죠. 그러니까 여행이 훨씬 스트레스가 적고 걱정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내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그 요즘은 좋은 내비게이션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웨이즈라고 하는 걸 쓰는데 초창기는 안 믿어지더라고. 그 이렇게 딱 놓고 이제 시내를 들어 오늘도 이제 오는 길이 좀 막 굉장히 막혔는데 자꾸 그런 노파심이 생겨요. 내 경험으로는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이놈은 이 아가씨는 이렇게 가르쳐 줄까? 그래가지고 내 경험을 믿고 방향을 바꿨던 적이 있는데 아유 가서 보니까 그 길로 가면 막히는 거예요. 저 인공위성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정확해. 모든 상황을 보고 지금 전달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내자십니다. 우리가 2023년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라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괜히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내가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2023년 한 해는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자기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확신을 의지해야 돼. 내가 맞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끊임없이 물으면서 가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진짜 잘한 거, 하나님이 너무 다윗을 좋아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난 체를 안 했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전쟁 나갈 때도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물어보듯이 다윗이 장군인데 최고의 전사인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나요? 가지 말아야 되나요? 가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가지 마라 하면 다윗은 여전히 안 갔어요. 그런데 백성들 중에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올라가는 인간들이 있어. 그래서 적군한테 뒤지게 얻어맞고 죽고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누가 더 똑똑한 겁니까? 다윗이 똑똑한 거예요. 최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가장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나 원하지 않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든 결정 이 미래에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면
2023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제 2022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와 회개로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2023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해를 가장 내 인생의 멋진 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